네, 계속해서 더 그라인드, 더 글로리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웨이웨이의 뽀삐의 가능성도 높긴 하니까. 와, 제리 제리네 안타? 글쎄요, 이거 웨이브 뱀픽이 조합됐을 때도 분명 푸나틱 조합이 어? 오. 그만해라. 오. 림비아 그건 아니다. 소나는 좀. 림비아? 그만. 와. 아니 밀리탕? 근데 소나 빠드 뭐 이런 거보단 낫긴 한데 밀리탕이. 아, 네 팀이 모두 상위 라운드 진출 가능합니다. 경기 보시죠. 자,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뱀픽은 글쎄요. 웨이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상태가 일단 총발 라인전은 좀 잘 풀어나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조금이라도 압박. 와, 블루 뺏겼어. 뽀삐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세주한이 입장에서 지금 정글링이나 구도는 편하단 말이죠. 본인 성장은. 오, 그렇죠. CS 차이 많이 나네요. 바텀 뒤 올라옵니다. 뽀삐도 이거 마조가 보 뒤 올라온다. 마조가 역시 어? 아래 풀? 근데 이러면 크리스프 어떻게 돼? 이게 1호 어? 크리스프 크리스프님? 네, 잡고. 오? 이걸 아래 풀을 저렇게 박는다고요? 세주한이가 이런 구도에서 진짜 세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멸도 뽑고 키. 아니 근데 웨이브 진짜 못해. 이게 LPL 팀이란 딱지가 네. 있어가지고 그렇지. 아, 웨이브가 진짜 좀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LPL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번 시리즈 기준으로는 좀 그랬어. 월즈 내내 약간 메롱이었어가지고. 발개 쪽 싸움 이긴 건데. 이건 좀. 이거 너무 림비를 너무 호구로 봤다. 저거 맞고 죽겠냐고. 그래도 유럽의 맹주인데. 림비 정도면은 탑3 안에 꼽지. 서포터 중. LEC에서. 정글로 끼리 붙는 거 같은 그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세주 6렙인데. 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근데 바텀이 억울하진 않지. 레나타가 집어던진 건데. 그 전멸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스노볼 구른 건데. 사실 뽀삐도 억울해. 거기서 발개먹고 뺐으면은 세즈랑 차이 안 나는 건데. 장점은 이겁니다. 어? 나중에 한번 도는데 샤오가 천천히 기가 가고 끊겼는데? 이가 끊겼는데? 와! 와, 샤오 후니? 오? 라조기가 기억이 돌아왔나요? 내가 뭐야 시즌 파이널에 라조크다? 상대 조합에 따라 궁극기 어떻게 뺏고 뭐 진입하냐에 따라 고밸류가 될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땐 결국 근접 메이지라서 어? 그래서 오리아나 지금 그래서 오리아나를? 오리아나 난입이긴 한데 난입이긴 한데 죽었다 이름 토끼 맞았어 전파가 돼있는데 뒤를 제대로 잡아서 역시 승로가 한번 해보자? 한번 더 시간 끌기 최대한 시간 끌긴 했는데 위쪽에서 일단 한번 위쪽도 교환은 나왔어요. 사실 반대로 웨이브 게임도 빠진 게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와 오스카 날카로워. 어? 너무 잘 날랐다 웨이웨이. 어 미친 왜 타니? 예. 뭐 웨이브 게이밍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서커스 안타? 그걸 잘했죠? 네. 그래서 어 근데 거사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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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이 죽었고 그러니까 용이라도 빨리 빡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 빡딜? 아니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사고가 큰 거거든요 서커스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버스트가 뭐 레나타 예. 쓰면서 버스트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솔직히 택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넉넉해서 앞을 근데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밀어야죠 이거 오리아나 공 뛰면서 버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섭나 보다 오리아나 지금 그 아 이거 트림비가 궁 쓴 게 좀 아 이거 트림비가 궁 쓴 게 좀 아 그래도 아펠리오스 월광 포화 오 라조가 메인업 라조 빨아간 오너의 롤력을 그래도 어차피 돌아오는 인원이 멀어서 빌려간 거지 빨아간 거 아니야 요새 오너 잘해 지금 잠깐 접신한 거야 이게 만약에 그 트림비 궁이 있었으면 오리아나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오리아나가 앞라인을 밀어줬을 건데 아까 그 의미 없는 레나타 궁에 트림비 궁이 뽑혀가지고 워낙 또 보좌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건 그렇죠 야 여기서 웨이웨이가 예 달려들었다가 갑자기 오스카가 진짜 잘했는데 웨이웨이 잘했죠? 같이 날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쵸 지금 세 명 날아갔나요? 빵 오 갑자기 나 혼자 아 등을 돌려봤지만 근데 여기서 반대로 누군가는 저 세일에 세일에 세 세일러스 저 뭐야 사일의 세주궁 사일의 세주궁을 맞았어야 되는데 라이트는 공치를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트림비가 맞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쓸 거라고. 아 이게 사일의 세주궁 그리고 아펠리오스 사일의 세주궁을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밸런스임이나 딱 저 아펠리오스를 보좌하는 라인업이 너무 좋네. 어? 납치? 네, 누가 뭐 순간에 뜨려고 예. 하는 거 같고. 서로 왔는데 뭐? 사이드 크라테리움 쓰는 거 처음 보는데 사이드는 반피 안 깎긴 해요? 아니 누가 안 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와 엄청 얼마큼 일단 한번 그냥 암라인 다 밀어냈죠? 그야말로 1인 꾼단 누아 그렇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크란테 궁의 총공세 아니야? 사궁이 용도 용도 네 크란테 패싱과 총공세야? 어쩔 수 없어서 그치 셀수록 더 가리지 무기를 어? 나중에 아 장비 차이 뽀삐가 일단 무조건 홈런 쳐야 되고요 없애야 됩니다 날려야 자 뽀삐궁 아 근데 충격파를 저렇게 써버리면 노아가 밀고 나가면 오스카가 유머님 아 이게 그냥 탱크예요 탱크 그냥 아니 그냥 뭐 저항이 안 되죠? 맞습니다. 자 아래쪽에 총공세. 오스칼도 명으로 데려왔고, 예, 위로 넘기고, 야 땡겨주고, 목걸이. 아니 오스카. 오스카. 와. 그래도 사일러스가 미드 클리어했어. 너무 어려워 웨이브 뱀픽이. 진짜 너무 어려워. 한쪽이나 도망을 가야 돼. 예. 그런 싸움 구도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앞라인부터 그냥 뚫고 들어오는데 사실 웨이버 게이밍이 누군가를 날리고 싸우는 거 말고 변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쓰게 버렸습니다. 나름 아트록스가 분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라조기가 오늘 잘하네. 라조기가 이번 월즈 약간 저점이 뜰랑말랑 했는데 사일러스가 라조기가 오늘 진짜 잘하네. 아, 네. 사일러스도 들어가서 뽐내야 되는데 힘을 계속 도망만 가는데요. 그치고다가 뭐 쇠사슬로 땅 한번 칙치고 저거 가지고 딜 내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말씀하신 게임을 해버리면 그게 일종의 포킹 사일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아 거기에 오우. 아 이렇게 아 혹시나 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안 어떻게든 정면한 약간 아트록스를 약간 지금 그 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망한 조합에 아트록스 넣으면은 아트가 해주겠지 약간. 왜냐면 그 월즈온 팀들이 체급이 좀 높은 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펠리오스 전부 맞아요 진짜 그냥 라면 스프 느낌으로다가 방향 제시하기도 좀 어려워요. 와 라족이 방 봤어? 아니다 그냥 어떻게 와 방금 샤오가 이거 이끌고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아 여기도 그냥 오스카니 더샤이 오스카니? 저 아트록스를 넘겼어요. 아 못 버팁니다. 게임이 너무 못 버텨요. 이게 에리시의 저력인가요? 그리고 와우. 또. 내가 다 공 풀어주고 노아가 또 한 번 딜을 열어. 노아가 와 목걸이 안 돼요. 이르데요. 푸나틱 대나틱. 넥서스 파괴 대변소 아 이거 돌킥까지 야무지게 잡은 것 같은데요 아 GG 야 어제 추첨할 때만 하더라도 어 잘해 확실히 달로 유럽의 맹주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있잖아 하나 먹고 두 개 자야벤 오리아나의 픽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리아나의 벤 근데 마오카이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좀 이게 필살기처럼 나와 아 이거 유럽의 필살기 나오나 보다 이거 아이번 팔자 입은 아이번 얘네는 그냥 생각이 달라 아이번을 하면 팔긴 걸 해야 된다 이런 그 통념을 부숴버리는 맵이 팔자 입은 아이번으로 인파이팅 하거든요 신드라요? 아니 마오카이 레나타인데 신드라는 좀 아니 이거는 야 이거 푸나틱이 기회 준다 웨이브한테 근데 진짜 뱀픽이 좀 웃긴데 푸나틱 이거 그냥 웨이브 개무시하는데 야 니네 마오카이 제이스 할 줄은 아냐? 어? 니네 마오카이 해가지고 신드라 이길 수 있냐? 네. 차렷 니가 제일 잘하는 거 해봐 어? 1세트 보니까 뭐 아무 별거 뭐 쥐뿔도 없는 거 같던데 어? 제이스 안 할 것 같아 뭔가 한수 접을 것 같아 나르 지역 장악이 진짜 좋기는 해 웨이브 조합이 이야 짜기로 유명한 게 또 아 근데 아이번까지 해버려 와 라족의 리신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뱀픽이 있어 그럼 한타보다도 됩니다 포인트도 따내야 될 테고요 준비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근데 이거를 또 푸나틱이 이기면 웨이브는 진짜 좀
스나틱이 2대0을 낼 확률도 근데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조합이고 나발이고 플레이가 안 좋아가지고 웨이보가 순간 그냥 웨이보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어. 와드 피해서 멀리 돌기? 아 지금이 저게 저 진짜 무조건 죽었다 찾는 타이밍 때 무조건이다 이거. 이제 한 번 하면서 그냥 쌈 열었거든요. 무조건이야. 물려서 예. 살기가 탈진 예. 걸었고요. 아예 그냥 아예 풀까지 써버리네. 이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단. 좋았습니다. 이야 이거는 예. 칼리가 1킬 먹고 시작했으면 심지어 이제 풀까지 빠졌다. 하지만 목숨 다시 보도록 하죠. 아 지금 역시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라족이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다 보면 결국 또 스펠 빼놓은 레나타를 연달아 잡는. 이게 마오카이가 올까봐 그냥 아예 풀로 그렇겠죠? 그냥 빠르게 했나보다. 역시 라족이야. 와 근데 프나틱 대단하다. 프나틱이 진짜 야 역대급 야 진짜 꼴등 확정 거의 그런 느낌의 팀이었는데 이게 와 어떻게든 그래도 활로를 뚫네. 진짜 명가는 다르긴 달라. 네 그리고 궁극기를 찍었습니다. 자 라족 전멸 빼놓은 탈리아를 잡으면 베스트인데 예 여기서 한 번 와 그냥 궁이 성공 이후에 적군화에 쓰고 그 다음에 대기 데미지가 우와 아니 라조가 아니 이게 오? 아니 라조가 아 누구야 진짜? 쪽도 봐도 뭐 이렇게 썩 그렇게 굴리고 있는 거 네. 어. 이런 데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건 어우. 살기만 탈진 걸려 가지고 버텼습니다. 자 크리스퍼. 또 이 구도에서 뭐 칼리가 1대1로 앞에 칼리가 키가 크다? 한방 승부를 보자. 이거 어차피 다이브까지 가자 이거거든요? 트림비가 더 빨리 오려면 프리 빠지니까? 그냥 지금 바로 다이브. 안 맞아도 다이브. 트림 박아! 진행시켜! 죽여도! 칼리 궁이 안 돌긴 해. 그냥 죽여도. 물론 라이트랑 바꾸겠습니다만 아이야 예. 더세가 왔습니다 아래쪽으로. 저게 뭐 이론상 가장 베스트는 미드에서? 여기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쳐다보다 맙니다. 유머가? 집에 가네. 이거 어떻게 되지요? 자 웨이웨이 있는 것도 이것저것 다 있군요. 어? 플래시 연계. 네 펀치를 밀고 부모님 플래시가? 어이 그 플래시는 뭔 플래시예요? 잡아줍니다 웨이버. 와 그래서 이게 바텀 쪽에서도 잡기장에서도 교환이 나온 거고 나르가 어차피 커버를 해서 오히려 타워를 깼고요. 미드에서도 기세가 좋았던 신드라를 꺾어내면 그냥 웨이보 게이밍이 다 이득 본 겁니다. 네. 그니까요. 결국 그냥 뭐 웨이보 게이밍이 이득 봤네요. 아 돈도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아니 저 플래시는 대체 웨이보 게이밍 입장에서 저런 거 하나 당한다고 해서 크게 겁먹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자체가 큰 거죠. 네. 아니 이 플래시는 좀 이거를 뱀핑 메커니즘 저 군까지 맞고 대충 보고 이제 뭐 못 살았을 것 같긴 한데 굴려야 되는 쪽이 라인전에서 지는 픽들이 많은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으로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저... 자 들어갑니다. 먹었고 일단 예. 운명의 부름 아이고 빼내기네 빼내긴 하는데 아 눈은 노아의 무빙 예. 그리고 서로 미드 바텀은 약간 방치돼 있는데 그나마 크산테가 간만에 숨을 좀 쉴만한 나르가 근데 미드를 깨버리는 것 같은데? 밀고 있어. 어? 우와? 네 아저키 예. 그리고 밀고 가면서 샤워 끝샤워 와! 운명이 아 방금 라족 킬은 아 라족아! 그렇죠. 아니 대조크 미신이... 마오카이가 못 쳐냈나? 이거 탈리아 진짜 벙쩍겠는데? 뭐 탈리아는 자기가 차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아예 못 했을걸요? 발언권을 좀 주장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먹고 있다 얘 먹고 있는 이거 먹고 있는데 노아가 이거 다 노아가 찔러주고 웬만한 궁극기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웨이브 뭐 니네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그게 그겠죠. 예. 먹는다 먹어야지 니네도 그건 아니겠죠. 네. 이야 우와 라족킥 이야 네. 그야말로 라족 네 족킥이라 왔어요. 그렇죠. 아니 왔습니다. 뭐야 아이 샤워가 뭐해 저기서 아니 이거 샤워가 잘못했네. 아니 이게 나는 거리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왜 저 마오카이 음파 맞은 마오카이한테 딱 붙어? 네, 더샹이 가게도 메가 나는데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프나틱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예. 지원이 멈추지 않는다. 요게 끝까지 가자. 멈추지 않는다. 와우! 이게 뭐 졸로가? 지켜가버렸습니다. 예전에 막 덮여요. 와 맞아주고. 탈리고. 운명 무릎. 빼내고. 핑퐁하면서. 이야 또 해냅니다. 네, 맞아. 조합 자체가 좋은 것과 별개로 진행시켜? 우리도? 이거 예. 화난다 바로? 마오 군도 어쨌든 빠져있고
이거 진짜 빡빠른인데? 느긋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리신이 괴물이라서 여차하면 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상태 바로 안으로 진입! 근데 오스카가 테를 찍어줘서 그리고 바론 체력 일단 유지되고 있죠. 니가 맞자? 어? 맞자? 그건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서로 좀 무서울 수 있는데 바론이 아직 리셋이 안 됐어요. 어? 그리고 뒤쪽으로? 어? 레나타궁? 그래도 레나타궁 쓰면서 한번 바론 치고 이번에 내리 몰입이 됐고요. 그리고 바론이 어쨌든 계속 때려서 바론이 너무 아픈데? 오히려 또 인수인계 받았죠 지금? 다시 또 그때 라족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유머니? 하지만 넘겼어요. 바로 이번에 넘어갑니다. 네. 아니 유머니? 그러면서 킬 캐치가 나왔고 아니 라두가? 웨이브 게이밍이 밀고 들어가며 뭐하나니네? 결국 오? 다 잡았습니다. 아니 LEC씨 억지과? 아니 오반데? 아니 이건 좀 왜 이번에 여유있게 싸운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지 않은 게 좋은 거였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니 여기서 유머가 걸렸으면 진짜 망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도 뭐 나쁘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앞라인에 차례차례 어쨌건 뭐 트윈비 하나 꼬리 잘랐으니까 잘 받아쳤어요. 근데 네, 유머가 여기서 하면 되는구나. 그 과정에서 바론의 라독이 묶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막고? 여기서도 신드라가 뭐 본인도 같이 튕겨지다 보니까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전투력에 좀 과장해서 50%가 리신인데 네. 리신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라족이는 바론에 뭐 꿀만한 갔나? 그래서 아니 바론에 갑자기? 안 그래도 밸류 이러면 이제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밸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뭔가 모를 변신 잘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라족이 내려와서 또 그냥 넘어왔죠. 예. 자 이제 슬슬 올 겁니다. 웨이브가 자, 갑니다. 일단 용은 안 되고. 마오카이가 먹었어요. 일단 앞라인 근데 나가는데 미니 나가. 근데 더샤이. 아 마지막 큐가 안 맞았다. 아 안돼 안돼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와 이걸 이렇게 지냐 스마트. 단순하게. 예. 역시. 그리고 아까 나족이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아 1대5 뭐 한번 전선을 써보나요? 아 본인 목숨이라도 살리는 게 안돼 군대가 이미 다 전멸해서 야 이걸 그래도, 예. 이걸 플라틱이 이렇게 던져서 지네. 아니 근데 뱀픽이 진짜 와 어쩐지 1세트 뱀픽이 좀 정상적이다 싶었어. 플라틱 사실 LEC 뱀픽이 정상적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 내 경기가 두 개를 그냥 소모를 했고요. 1세트 너무 높게 잡은 거 같은데. 아 네. 아 집을 런했어. 으아! 이러면 전투력 50% 월방 포함! 한번 더 자라나 일단 태각 일단 태각 예예 빼빼빼 전투력 거의 합쳐서 80% 감소.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협조적 인수 딱 끝이에요. 오스카리 빨리 도망가야 돼. 예 사는 게 중요하면서 사는 게 일단 우물에서 만나자. 예 어 그래서 막 일단 성문이 더샤이의 상류 어 내가 나래요. 변동 넘겼습니다. 근데 아 이거 체력 너무 없어요. 체력이라도 좀 있었으면 몇 명 죽죠. 와 나도 갔다 갔어. 게임 갔다. 아, 이 흐름이면 프나틱 1경기에 모든 힘을 쏟은 프나틱은 3경기, 2, 3경기 개같이 패배 딱 그 그림 각인데. 라족이가 힘 떨어지겠는데. 1, 2경기 잘했으면 라족이 슬슬 힘 떨어질 때 됐거든요. 알 텐데. 이게 다른 것보다 그냥 저거 진짜 거의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아예 땡겨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라족도 어떻게든 파고들. 근데 그 라족 킥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네. 웨이브 게이밍이 끌어들였죠 지금. 라족 어떡하죠 이러면? 네. 어, 본대도 지금 난리 났어요. 본대 그냥 화염포함을 쏠 때마다 밀려납니다. 그렇죠. 아 라이트. 네. 노아가 죽어버렸습니다. 더블 캐. 아, 어렵게 하지 마. 야. 쉽게 쉽게. 은빛 여명 야무지게 사용하면서. 쉬운 게 좋죠. 그렇죠. 예. 와. 시끄러갑니다. 어. 세레모니까지. 예. 나는 적한테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네. 라이언 세겠지. 레이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를 깨면서 GG. 자 이런 단두대 매치 2대 0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자, 아 어디가 이길지 진짜 모르겠다. 프난틱이 이길만도 웨이보가 이길만도 대결로 황피셜은 또 인정이긴 한데 뱀픽 시작하네요. 뱀픽 보겠습니다. 사일러스가 아지르 상대로도 좋고 나무궁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상대에는 뭐 알리 같은 거 하기도 좀 껄끄럽고 정글 와 세주 라조기가 세주를 잘하긴 해. 올라프요? 아 근데 LEC에서 올라프 메타픽이긴 해. 근데 이러다가 블리치하지 않을까요? 밸류나 안정감의 생각. 드라마틱하게 바뀌니까 이거 알리스타는 좀 구린데? 차라리 딴 거 하지. 어, 오히려 차라리 블리치를 하든가 계속 때리면 되고 슈퍼 빠빠스도 맛있어? 경기 보시죠. 아 뭐 먹지? 알아서 굴릴 거란 말이죠. 맞아요. 상대적으로 웨이웨이 선수가 근데 난 웨이브가 이거 이 게임 진 거 같긴 해. 이거 솔직히 케이틀린 그냥 개오바예요 제 생각에는.
자, 알리픽 저게 마지막에 나는 진짜 케이틀린이 완전 그냥 개패기라고 봐. 역할이 될 수 있을지 트림빔. 그냥 나무아지르라서 좀 봐야 되나? 나무아지르는 네. 또 좋긴 한데. 독가서 해주는 턴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마오카이의 턴을 와 따닥. 따닥. 어, 이야. 야무지게 맞네요. 그렇습. 아, 뭔 알리요. 다 맞았습니다. 턴 뭐 버티만 한데 오면은 좋아. 큐플? 오면 킹 먹여줄게. 아, 아 그렇게 큐플? 네. 큐플? 하지만 알리가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진짜. 아, 이거 지금 만화 다 썼는데 럭스 이제부터 버틸만 한데. 아, 이게 바빠가 아니라 요즘 좀 연락이 잘 압박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살짝 끊. 오, 올라프 땡겨질 뻔. 그래서 지금도 오! 여기서 들어보는데 만화 어느 정도 타워 터트. 그런데 막다가 오 유마님. 아 뭐해? 샤오가 아니 칼륨 냄새 뽑아서 필살기 킹한 건데. 예. 아니 유마야. 필살기 킹이 들어갈 때 이전에 사일러스가 이미 궁을 썼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는 큐플 압박 줘야 되는데 진짜. 아 많이 알겠다 이거. 아톰을 아무고 많이 난다. 으아. 그리고 죽었어요. 이거 저희 답 없어요. 아, 뭔 알리야. 알리로 저 캐럭 상대 못 하면서. 아, 노아 계속 맞고 있고요. 저희 안 오면 저희 상황 판단. 이게 그쵸? 진짜 그 맞죠? 알리가 엄청 아, 좀 아, 이거 오. 와, 이거 노아가 안 밀어줬으면 죽었다 이거. 킬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 아. 아, 진짜 눈에 너무 보인다. 눈에 보여. 자, 계속 계속. 그래도 어디까지 왔는데. 그래도 웨이비도 겹치고 흥원에도 아까 전멸 썼으니까 이거는 호응이 안 됩니다. 오! 림비야 설마 큰 맞고 죽은 거 아니지? 돌아가. 설마 럭스 궁 맞고 가는 거 아니지? 예, 거기 아지르가 또 설마 림비야! 알리스타 괜히 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진짜 개오바다. 그러니까 알리가 케이틀린 럭스를 상대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아펠리오스는 중력 포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알리가 풀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럭스가 암무빙을 못해요. 근데 럭스가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암무빙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풀교환을 한번 꼭 해야 돼. 라족 입장에서는 여기라도 일단 풀어서 같이 손잡고 바텀을 풀이자. 역겠지만 아니 암무빙 한 번 더 뭐냐고 타워한테 더 맞기. 그쵸. 샤오 그만큼의 연계가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 크리스프를 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진짜 이런 거라. 아. 라조기가 결국. 그래도 어떻게 나무공으로 잡긴 했는데. 노아가 맞거든요. 노아가 멀간쿠아가 짧고요. 아유 이거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웨이웨이라도. 웨이웨이라도 아. 아 망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싸움이 열리는 게 낫긴 해요. 아 입장에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사실. 왜냐면 이게 럭스 케이틀린이 풀이 다 빠져가지고 라인전 선명 오히려 알리 그러니까. 아펠이 압박할 건데 그러니까 정글이 서로 그 그거라는 가정하에 이걸 대응을 해버려서 초필살기가 박갈기가 돼버렸고 예. 사일러스도 뭐 어떻게 호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 터덜터덜 가는 원래 그러니까 좀 약간 반대인데 원래 서로 스펠이 다 있으면 정글이랑 그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원래 서로 스펠이 없으면은 정글 압박 주면서 이제 그 바텀에서 압박 주고 바텀이 먼저 밀고 움직이는 거야. 네. 2단이 가면 좋은 건 다 알거든요. 그쵸. 여기서 라도크가 어떻게든 그래도 아 여기서 떠플 한번 봤는데 이걸 요리조리 요리조리 아, 이렇게 안 잡히냐. 네. 저거 잡았으면 또 달랐을 건데. 일단 인원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잡고 싸움을 했으면 한 명 더 잡을 여지도 있었는데 다 왔으면 뭐. 아. 아 그래서 웨이웨이까지는 어림없었습니다. 샤오도 진작에 달아났고요. 그리고 또 정글 압박 주면서 그냥 아, 대놓고 그냥 떡큐하면 되긴 하는데 아, 그냥 대놓고 미니언에 떡큐 찍어도 되고 아, 안무기 뚱뚱하면서 네. 근데 이게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아 블리츠 할걸 파이크 할걸 극단적으로까지 흐름 보면은 야 분한틱이 이걸 이렇게 지네. 호송을 잘 어, 해야 돼요. 예. 웨이프가 먼저 밀려서 그러면 라족 오고 라족이 간다. 긁히고요. 어, 그래서 어? 어? 달려들었어요. 나무를 당겨본다. 길이? 길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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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변수 만들고 약간 전력 낚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진짜 헤딩까지 어 당겨주면 위험한데? 뭐하냐? 포탑한테 지금 네, 너무 맞으면 안 되고 네, 각자 박스 스킬 한방 한방이 어 라조가 네. 라조가 아니 아니 뭐해 니네 으아 너무 잡는
와 이걸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다. 와 진짜 대단하다. 유럽을 지토와 함께 양분했던 두 개의 탑중 하나가 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랜드가 크리스피스 거의 5천 차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썼으니까 봐주나요? 대전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대놓고 먹으면 한번 스틸이라도 보죠. 예. 웨이브가 한 세 번 던져야 게임 할 만하겠다. 그나마 나아요. 같이 오는데요. 일단 먹고. 먹고. 이제 다음에 일단 먹고. 먹고. 유머니? 유머니? 이제부터인데. 유머니? 어, 앞으로 그래도 불타서 어? 올라프. 근데 올라프. 올라프가. 근데 올라프가. 올라프가 자꾸 나왔는데. 깼어요, 약간. 어, 근데 그래도. 어, 올라프가 둘 다 봤는데. 제대로 표현했는데요. 근데 더샤이도? 더. 아! 우와. 더쉘은 잡아 띄우고 사이러스 갑니다. 어? 근데 올라프가 옛날부터 그 LEC에서 나오 한 번씩 나오면 올라프가 게임 캐리어할 경우가 꽤 있다. 달려가는 과정에서 탑 당하기 싫다라는 의지가 보였어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미드 쪽도 바텀 쪽도 아 가라. 콤비네이션 깔끔하게 들어가. 예,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런 그리고 생각보다 올라프 그냥 담담히 형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은근 나름 한 번씩 조커 픽으로 차라리 이런 싸움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싸움이 하는 거 나은 거랑 별개로 성장 차이는 분명히 났는데 이 과정에서 올라프가 와 씨 유머야 와니 세팅이 났고요.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하니까. 예. 자 뭐가 막 아유 대박이야. 와 궁 참기 만렙이었는데. 아 이게 나가기도 전에 이미 체력이 뭔가 예. 그 오! 아니 트리비야. 근데 마우카이? 근데 올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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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죽었고 어 사이리? 케이틀린이라도 아 근데 케이틀린이 한번 드리블 했죠? 아 이거 어떡해요 노아님. 아 진짜 알리스타 진짜 왜 했냐. 와 다 쓰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이 아웃됐고요. 맞아주면 나도 죽어. 아 맞아주다가 맞습니다. 묘목도 아파. 아니 저게 그 박는다고 하고 박았을 건데 물론 저 아즈르가 헬멧 쓰긴 했지만 계속 잘 되는 느낌. 아 너무 아쉽네. 세주안이 알리스타의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건데 저 가보자. 아 이게 포지션 너무 잘못 잡았어. 저 더큐 했어도 풀로 피했을 거거든. 계속 땅만 가. 왜냐면 저기 시간이 늦어가지고 원하는 만큼 그리고 여기서 W로 밀리고 힘이 없습니다. 막타를 못 넣고 본인이 녹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상태를 또 W 키 없으니까 W 나오고 그리고 한타 중간 중간 아무리 봐도 저 W가 왜 이렇게 빨리 돌지? 스톱선만가?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틀록스가 이거 와, 이거 점점 네. 점점 공황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 나무 궁 찍고 아 올라프가 돌파를 못해. 밀려나고 앞라인 쫓겨나요. 우와 진영 잡고 계속 때려대는데. 아펠리오스 개노딜 궁도 없고 이거 아, 돌파가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더 그래도 신경 쓰이고요. 아니, 결국 공항 지금 공항 보이는데요 이거. 에라이 그냥 네 가보자. 안돼 알리가 한번 띄우긴 했는데 너무 혼자야. 아, 살살 녹아요. 돌파력이 없어요. 살살 녹는다. 암라인 뚫고 뚫고 살살 녹는다. 아직 녹는 건 또 쏘면 네. 잠깐만요. 무한이? 아 아즈르가 세요. 와 진짜 예. 와 알리스타가 너무 아쉬웠네. GG 넥서스 파기면서 GG. 자 웨이보 게이밍 기껏지 웨이보 네. 축하합니다. 느껴지는 어떤 세레모니예요. 네. 이제 그 경험 가지고 내년에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줄 와 근데 진짜 유럽 알리스타 진짜 재앙인데. 오브 더 시리즈 크리스핀 진짜 그냥 이런 쪽으로 더 그랜드 더 글로리 2023 월드 챔피언십 캐스 것은 자 애니비아죠. 저거 아즈르의 A죠. 상대방이 사일러스까지 같이 뽑을 수 있다는 게 좋거든요. 아니 코브라 코브라를 아니 G2가 코브라 잘하긴 해. 코브라로 중요할 때마다 다 이기긴 했거든. 근본 G2. 아 이단호 점점 더 결승이 또 다가오고 있죠.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보겠습니다. 시토와 BLG의 경기를 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 어 아이템 안 샀어. 한스 공수래 공수거. 언제 발견하냐의 문제 같은. 그렇습니다. 이거 봤나보다. 책을 빨리 나오고 싶어서. 봤나보다. 네. 네. 머쓱하다. 아이템을 안 갖고 왔어요. 봤나봐. 미치겠네요. 자, 난 자신감도 있을 텐데 아, 좀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WQ 한 번. 바텀 아주. 오. 이게
원래 근데 미키엑스가 좀 신이 옵니다. 어 그리고 이로피아 무조건 죽었는데요? 역 드리블이 돼서 이로피아 조심 못한대요. 깔끔하게 잡히겠는데요. 아니 이런 거 진짜 풀스로 주는 거야 진짜. 와 진짜 험한 말 마렵다니까. 저런 거 왜 그러니까 굳이 풀까지 쏘고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포탑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재미를 좀 봤습니다. 잠깐 내일은 경기가 없죠? 내일이 무슨 요일? 내일 월요일인가?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이것저것 빠질 수 있어가지고 내려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 이거 살만도 죽을만도? 이러면 살겠다. 뭐 써라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선배 옆에 얼어껌 일단은 탈출했습니다. 프로미까지 옵니다. 먹다 말고 야이크가? 그래서 만약에 3대3 붙는 상황에서 소강 상태가 된다면은 탈리아가 지금 리드를 밀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수님? 한수님? 그리고 한수 앞쪽! 그냥 들어가! 왜 그랬을까? 포그모가 그래서 BLG? 왜 앞으로 나갔지? 뭐 마무리까지는 힘들고요. 아니 왜 그랬을까 한수님? 되게 당황스럽다. 저 마오카이가 있는 걸 알고 저게 저렇게 한 건데 다 빼놨기 때문에 다음 들어갈 때는 훨씬 더 날카롭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안사마가 한 발 더 들어가는 걸 보자마자 쉬니? 진짜 나름 같이 읽어서 분석하는데 자 이게 스턴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웨이브가 조져가지고 그냥 마오카이가 아예 그냥 같이 서있든가 아니 왜 애초에 그냥 집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웨이브가 그냥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마오카이가 붙어도 못 풀겠는데? 그런가? 한스 안경 벗고 나서 롤력 좀 떨어졌나? 한스 안경 벗고 피부 관리하고 롤력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CS 차이를 보시면 아주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노립니다. 한번 노려는 뭔데? 이걸 한 번만 다 뺀 것 같은데? 캡스가 한 번! 오나무 관절을 좁혀! 던져 보고 있어요. 서포트 그리고 계속! 손자 차렸습니까? 근데 기쁘룸이 아 살았어요. 그래도 집중력 있게 뱉었죠. 없어진 한스의 롤력은 또 캡스의 또 두피가 또 미드 쪽인데 보완해 주는 어 일단 한번 거들어 줍니다. 정렬 정렬을 뜁니다. 정렬 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 뒤쪽에 악 자 그리고 미드 쪽 여기서 이게 RQ로 Q 2탑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뭐야 저 W 2탑 피하고 이제 난입 터트리면서 살아나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전력을 풀었습니다. 아 제발 탈리아 상대로는 전령 좀 그냥 타워 앞에다 좀 풀어라 진짜. 여기서 내 바텀 쪽에서는 아니 탈리아 상대로 전령을 왜 자꾸 멀리다 꼽아가지고 맨날 탈리아가 스턴 낭낭하게 꽂아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죽었다. 어떻게 와 이 심파다젝트에서 데미지가 지금 나와요. 그리고 때립니다. 도플레이크 뒤쪽에 피니 그래도 한번 역사 포탑을 밀고 있는 프로플레이크 아 차라리 방크 떨어진 쪽으로 갔으면 이거라도 어떻게 제압이 제압이라도? 안 죽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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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열어봅니다. 용 맛있게 먹었는데요? 실제로 BAZ가 대응이 좀 늦었고요. 예. 홍모 뒤에 좀 말 안 되는데 지금? 홍모 뒤에 좀 세긴 해. 힘이 좀 있죠? 네. 다시피. 코그모가 세주 같은 거 진짜 잘 녹이긴 해요. 그냥 세살 녹이긴 해. 체력이 많이 그 코어템은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G2의 저력이 좀 발휘되는 모습이었고 이거 3킬 역대 잭스. 전에 뭐 점프를 그냥 한다면 점업제? 아 숙진 무조건 죽었다. 반대쪽에서 뭐 할 수 있나? 이게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이득을 보면 이걸 쳐버려? 그렇죠. 굴려나가면 결국 나는 먼저 올라온다 야가오. 그리고 캡스는 태어나도 순간이동 없다. 이러면 바로 타임이라고 판단합니다. 야가오 이거 빠삐가 빨리 쳐내야 되는데 하나? 스킬들이 하나씩 좀 빠지는데요. 빠삐궁! 빠삐궁! 빠삐궁 이미 썼어? 근데 딜이 아 코그모 이제 힘 빠지기 2초 전 코그모 힘 빠졌어요. 더블 끝났어요. 잠깐 6초만 있다. 5 4 2 다 끝났네. 아 세주궁만 끊겼어? 와 진짜 대우받아. 뽀삐를 상대하실 때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8초를 8초 싸우고 8초 후퇴 8초 싸우고 8초 후퇴 여기서 코그모가 그리고 바로 줘.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언제 싸워? 언제 싸워 하다가 단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잘 WK 1 나도 잡았으면 2 3 4 5 6 7 8 나 더블 끝났어. 후퇴. 입장에서 딜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8초 전투 8초 후퇴.
역할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잭스는 1대2를 할 수 있고 엘크랑 온 선수에서 바텀 듀오는 2대3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인원 배치가 더 이상 없어요. 잠 더블 킨다. 1, 2, 3, 4, 5, 6, 7. 나 더블 끝났어. 8초 기다려. 자, 3, 4, 5, 6. 다시 이제 가능. 저 딱 8초. 8초는 진짜 무적이야. 8초는 진짜 세요. 그거 뭐 안전하게 또 스펠이 없으니까 이제 유채하라도 돌아오면은 그러면 그때 타이밍 돌리나요? 일단 용 칩니다. 용 어떻게 사용이야? 오 날렸다. 날렸어. 먹었어. 왈. 안 돼. 으아, 잭스가 왔어. 텔타고 왔어. 런. 그래서 일로 와. 깔끔하게 먹어 놓아서 근데 뭐 만골 차이야. 어떻게 이겨? 만골 차이. G2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나름의 그 잭스. 잭스는 어떻게 잘 날렸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주요군도 아까 빠졌었고. 그렇죠. 코그모가 차라리 아래자리 잡고 아래를 밀어보지. 왜 이거 위로 갑자기 뛰었대? 싸울 수가 없어요. 기쁨이 때문에. 아래 그냥 저 세주 자야 탈리아 있는 저기를 한번 때려보지. 근데 잭스 텔 쪽으로 가면 그냥 확정 죽음이니까 그냥 최대한 잭스 떨어지기 전에 뭐 하나라도 죽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계속 잭스 쪽을 압박당하는데 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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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나는 너의 재앙이다. 끝나게 생겼는데요. 잡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빨려 들어갔고 에이스 띄웁니다. BL 띄웁니다. 지금부터 경기를 붙이기 시작하더니 아하 G2가 1패를 정립합니다. 이렇게 파괴가 GG. GG. BL 띄웁니다. 되게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G2의 블루 오! 농리! 오! 어? 아니 이거 옛날 13.12 기준으로 이게 그냥 0티어 픽이거든요? 예. 카이사 세고 니코 세고 할 때? 지금 약간 열화판이긴 한데 조합 시너지 기가 막히긴 한데 우와! 리산드라가 나타났다! 돌진! 기필코 반드시 돌진! 컨셉은 잘 짜긴 했어. 비에즈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2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의외로 스윗 탈라나? 그래서 초반부터 싸우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게 결국 리산드라가 라인 내면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붙자라는 거죠. 리산이 먼저 오긴 하니까 리산이 그리고 2렙 사운드 셀 것 같긴 한데. 가야 되는데. 예. 그냥 쳐주는 게 낫죠. 긁어놓으면서 녹터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천이. 한스 사마도 같이. 그냥 거의 대놓고 바텀을 와 스마도 안 쓰고 먹었네. 먹고 돌아다니고 레넥톤 가운데 비비고 라칸도 막 휘젓고 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다고 해도 네. 그래도 G2의 조합이 라이브를 노리겠는데? 와 진짜 와 형 진짜 아니 진짜 왜 제발 프로게이머들 왜 챔피언만 조준 안 쓰냐고 진짜 저거 진짜 감독 코치가 진짜 크게 얘기해야 돼. 왜 챔피언만 조준 안 쓰는 거야 저런 거 진짜 씨 와 어쨌든 여진 리산드라기 때문에 아니 챔피언만 조준 진짜 왜 안 쓰냐고 다이브 하다가 특히 다이브 하다가 그 타워 쳐가지고 못 잡는 놈들 어? 미니언에 겹쳐가지고 그 못 때리는 놈들 다 그냥 뭐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와 뭐야 아니 계속 왔는데 그래서 와 뭐냐 모두의 심리전인가? 개포로 내 체력을 불 살아나는데요? 이게요 다이브를 하는 상황에서 미니언으로 변신해가지고 타워가 챔피언 추가딜을 못 주게 만든 아 그런 게 있어? 아니 대포컨 아니 대황 캡슨가? 나 전혀 몰랐어 저런 거 처음 봐. 와 대박. 야, 확실히 이게 번뜩인다니까요. 확실히 번뜩여. 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그냥 언뜻 보기에 이게 쉬워 보이는 구도가 아니었잖아 원래 다이브가. 그런데 캡슨가 아니 뭔 타워를 4대를 맞았는데 피가 아니 레전드긴 하네 전혀 몰랐는데 아니 대포컨 지렸다 보기만 해도 불편하거든요 잡종은요 그렇죠 게다가 제리의 체력관리가 괜찮으니까 바텀을 혼자 압박해주면서 라칸을 위로 궁수면서 달리나? 노려보나요? 어? 달려봅니다 어? 전멸 쓰면서 에이크를 노립니다 너무 오바 에이크를 노렸죠 오? 오? 최통
전멸을 왜 안 썼을까? 그냥 전멸 쓰고 그냥 거리 벌렸으면 샀을 것 같은데. 너무 과격하게 한 30몇 개 정도 까줘도 돼. 그러면 지금 올라프랑 레넥톤이랑 엄대 엄이라는 거야. 최대한 그냥 레넥톤이 편하게 전멸이었다. 시청계 깔끔한데? 와. 저 실쿨 타이밍 때 야쿨이 실쿨인데 있었거든요. 완전 죽거나 그러지 않는 선에서 아래쪽에서 득점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신발 먼저 가지. 조합의 파괴력이 진짜 무시무시하긴. 레넥톤이 그래서 뒤태 까봅니다. 아 봅니다. 지금 레넥톤이 좀 세긴 세거든요. 먹고 집에 갈 수 있나요? 먹죽? 먹죽하면 나쁘지 않은데? 이거 또 저거 잘 깎거든요 올라프가 타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득일만 한데 맞아야지. 네. 결국 레넥톤도 나중에 힘이 좀 빠질 수 있잖아요. 다시 보시죠. 이야 이거 딱 노플일 때 잘 봤어요. 확실히 대응이 잘 안 되죠. 전멸도 실쿨이기도 했고요. 제이스가 위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빈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가 무조건 커졌어요. 길게 싸웠으면 그냥 더, 훨씬 더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BAG가 근데 되게 바텀의 인원들이 좀 내려오는군요. 일단은 온도 도착했습니다만 여러 번 치고 있는데 친구들이 BKB 들어가면서 여기 얇게 자, 있는데 제이스 제이스를 먼저 불면서 조냐? 와! 이걸 빙봉을? 오르냐 아웃페이가 오긴 왔는데 뭐 더 들어가기가 쉽진 않고요 지금. 자 뒤로 한번 밀어냅니다만 이야 이걸 빙봉을. 아니 미키엑스 이거 천천히 치죠. 아래쪽에서 일단 온이 마크하고 있고 빈 도착. 근데 이게 올라프가 원래 아래쪽에서 와 슈슈슈슈 개열받네 진짜. 올라프를 찾죠. 자 한번 열어봅니다. 라칸이 다 묶긴 했는데? 라칸이 다 묶었어. 야 이거 언제 와? 야 이거 발사 못했어. 아 야이크 발사를 못했어. 이 빈 어떡해요. 어 근데 이게 제이스만 주고 딜러가 살아남아있는 네.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럼 들어갑니다. 아, 영으로 이게 뭔가 어. 힘이 빠지죠. 그러면 에이크 업 브로크 블레이드 어? 비비가 이거 자막병 이제 나가야 돼요. 지투도 일단 나름 교환이 됐다 그러면 용은 먹었으니까요 지투가. 그래도 뭐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용도 챙기고 뭐 한타도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환을 하긴 했어요. 들어버리니까 좀 무섭긴 한데 야 이게 직발 데미지는 확실히 강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다음 스킬쿨 돌 때까지 레넥톤을 못 잡는 게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요 딜러들부터 잡기만 해도 네 있긴 하니까 어우 만개가 와 아 근데 야이크가 못 날라왔어 개오바야. 근데 들어간 타이사 입장에서도 레넥톤을 피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레넥톤 누가 잡아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전투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브로큰 블레이드가 마지막 한 명을 더 잡았습니다만 에이크와 1대1 상황에서 전사했고 아래쪽은 이 빈을 나머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날개 쪽 인원 배치는 BAG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 이거? 맞췄는데? 만 개? 아, 와! 야 지투! 이번엔 이렇게! 워낙 망해서 그냥 힘이 네. 없거든요? 운영 상황에서 지투가 어? 지금 상대방을 바텀 2찬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개맛있는데? 맛돌인데?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군요. 반면 미키엑스 자신감 있게 상대편 선거를 돌파하면서 꼬리 따르기 얄도착! 그리고 계속 이동했는데 쉬는 거 잡혔구요! 언제나 정말 다 쓴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만개가 오우야! 스큐마스를 피 많이 빠졌던 이거 그렇지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압박이에요. 비는 지금 막 비는 막 짜증이 느껴져요 지금 이 게임에서. 아 어도 맞아! 빌드 못 봤어요. 네, 힘 밀려요 힘이. 밀려. 자, 또 소비라 오인이 다녀버 뛰었는데 그냥 밀어붙여. 근데 용을 먹어야죠 지투도. 그렇죠. 용 먹고요. 용 밀려. 지투. 어, 그리고 막. 어,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와, 녹방이 또 들어왔어요. 녹방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앙쪽을 끊어버렸어요. 제이스가 밀어서 살려줬고. 엘크는요, 엘크. 엘크 뒤로. 엘크가? 설마. 설마. 엘크 펜타? 아니 이러면 이게 아니 갑자기 야이크도 위안이 난리가 나는데. 와 그가 날뛰네요. 네 영혼 먹었는데 바로 나갔네요. 이 바로는요. 아 저희가 G2의 돌진 조합의 어? 장점들을 강조할 때 한 와 진짜 죽은 야가오가 산 G2를 잡았다. 그리고 여기 이미 야가오는 이미 거의 진짜 어? 부패해가지고 썩었네 풀킬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야야야야야 야 제이스 놔봐. 반드시 잡아야 돼! 풀큐 그래서 돌진하는 때 저기 중간에 한스 사마가 딜을 해야 되는데 끊겨요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엘크가 번지하고 상대편 주요 딜러들이 이제 막 합류도 하고 떨어지고 슈윈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엘크는 계속 때리고 말 그대로 그냥 빨려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진짜 그 방금 채팅창에 저처럼 이제 좀 긍정적 회로를 가진 분이 있는데 바로 난타 지고 욕먹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어쨌건 바로 난타를 지긴 했는데 용 사용은 챙겼어요. 영혼 대지용 영혼 먹으면 또 저런 제이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기니까 전투 하나 그냥 끝날 수도 있으니까 니코도 다짜고짜 돌기에는 본인이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잡긴 잡았어요 제이스? 그리고 미키엑스가? 시간 많이 끌었는데? 약간 교환 형태긴 한데 그래도 빈을 빈? 빈? 아 살았다 올라프님 어디 가세요? 들어가는 올라프 일단 제리를 그리고 이거 제리가 딜 지금 왜 안 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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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이러면 제리 펜타곤인데? 이거 엘케 같아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엘케가 집이야! 아니 이게 그냥 아니 비상이다! 엘케 소천사! 엘케 달려줍니다! 왜 저렇게 하지? 아니 그래서 이거 왜요? 근데 그래도 카이팅이 좀 되긴 되고요? 카이팅이 어떻게 좀 되긴 했어요? 이거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서로 교환이라도 한사마! 오. 카이팅이 근데 잘 되긴 했다. 근데 혼자 일단 다 있었고요. 근데 저게 은근히 또 안 죽는 게 또 레전드야. 먼데 어쨌든요 레넥톤이 먼돌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이거 마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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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진짜 어디가 먹을 거야. 아 카이사가 먹었다. 니코가 근데 터지나요? 니코 터졌어요. 카이사 헨스 헨스 으아 바로는 먹었는데 장로는 먹었는데 망했어요. 그래도 웨이브는 밀어나가지고 끝은 안 나나? 미키엑스 남았으면 그리고 나름 장르의 힘이 있는데 쫙쫙! 미키엑스와 브로큰 블레이드 그래서 BLG도 여기서 괜히 오버하다가 비벼지면 난리 나니까 그냥 바로 안전하게 이거는 방금 캡스가 터져가지고 장로까지 잡았었을 때 짜릿한 장면이 있었는데 다시 오시죠. 야, 여기서는 카이사가 장로를 마무리하면서 한 타각을 볼 수 있나 싶었었는데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카이사 쪽이 비었었습니다. 근데 게임스가 터졌어요. 라인이 먼저 잡히고 올라프도 없었고 근지를 못하죠 양념을. 네. 만 개의 만자만 띄운 채 공중에 사라졌었고 그리고 여기서 카이사 역시 용하고 그건 있어. 맞아. 바로 난타지고 장로도 나가는 거였는데 장로 스틸했네. 예. 그런 장면에서 만 개를 한번 꽂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셨고 계속 공허 출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쪽. 그리 돼요 막. 그리고 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제이스의 벤틸이죠. 안 나왔다. 그래도 한 번 터졌는데 이거 두 번 터뜨릴 수 있나요? 조냐를 못 썼는데 아 조냐 못 썼어요. 아 한스 사바님 돌격을 하긴 했는데 아 인천공항으로 돌격 결국에 빨리 비비도 아 브로큰 블레이드 선사 아 풀도 있고 조냐도 있는데 캡스가 그럼 이런 막을 만한 바로니 30초 막았는데? 아 못 막나? 막을 만한? 되게 막을 만해 보이는데? 딜이 안 나오는데 저거 파워탱이? 파워 딜이 안 나오는데? 내각만 내각만 여기서만 막자. 어? 원코 원 또 원코 줬어요? 이게 코인이 몇 개야?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크의 가입만 빠진 거죠? 장로가 안 나와. 이제 내가 얘네 리산드라 어디 있을까? 리산드라 픽의 의미를 보여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숨어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펼쳐놓긴 했거든요. 지투가 까먹으려고 바텀 뚫리며 앞에 뚫리며 뚫려요. 그래서 일단은 조냐가 먼저 빠지긴 했는데. 저거 이제 돌진이 지금 뭔가 애매하거든요. 에이크 에이크 터졌다. 캡스가 죽긴 했는데 위에 슈엔 죽었고 빈 와! 이러면 반대로 황키엑스! 그렇죠. 일어나! 빈도! 마무리하면서! 와! 황키엑스! 마이클리어 해놓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판단 빨리 해야 되고요. 지투도 일단 먹을 거를 다 먹어봐야죠 최대한. 와! 자, 약간 이거 빨리 먹어야죠 일단. 막아버린 게 좋았죠? 네. 렛츠고 지투! 자 여기서 지투가 렛츠고 지투! 그래서 결국 이게 니코를 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리를 지켜야 되는 인원들이 아래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와 여기서 육통에 미키엑스가
BKX에 굉장히 오랫동안 매복했던 그게 빛을 또 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뭐 한 사람 계속 쥐고 있었고 카이사도 깔끔하게 넘어가 주면서 랜턴을 마무리 짓다 보니까 이거 장로랑 가론이랑 겹치면서 싸울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BAG도 판다 빨리 해서 그냥 미드 제이스 파견하면서 라인 클리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 플레이가 나왔었고요. 단지 박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막기가 보이드가 한 방에 나왔다. 카이사도 어쨌든 그 뒤쪽 나갈 수가 없어서 2차를 너무 빨리 깬 상황에서 지금 대포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1번 일단 체 클리어 클리어 자, 나무공 클리어 하는 거죠. 오지마. 이렇게 걸렸고 돌격. 와우! 기트 렛츠 고 기타! 결국은 달리미네 렛츠 고! 렛츠 고! 그 야고까지 야고까지 여기서 뒤에서 이건 안 되고요. 본진이 날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 네서스의 파괴가 됩니다. GG! 와 G2! 최첨입니다. 뭔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자 이제 뱀픽입니다. 세 번째 세트. 자 오늘의 마지막 뱀픽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뱀픽 보겠습니다. BAG가 블루. 아 오리아나 LP는 너무 악수였어요. 왜냐면 이게 아지르마오카이는 저 오리아나 자르반에 대한 내성이 엄청난 픽들이라. 와 에브라? 에브라 개오반데? 이거 CC 있는 챔피언 안 하면은 대체 안 될 건데? 근데 바드는 좀. 아 근데 바드가 오리아나 상대로 엄청 좋은 픽이긴 해요. 이게 오리아나 같은 뚜벅이는 바드가 계속 미드 로밍 다니면서 공던지면은 풀이 계속 빠져가지고 엄청 옛날부터 미드 빅토르 오리아나 이딴 거 하면은 무조건 그냥 바드 뽑아가지고 미드로밍 달렸거든요. 한타에서도 좋아. 한타에서도 그냥 궁 던지면 풀 빠져야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G2가 뱀픽 자체는 그냥 훨씬 좋은 거 같긴 한데요. 세 번째 세트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근데 이건 야가오햄의 손을 달렸어. BLG 입장에서는 이게 오리아나가 그냥 환상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야가오쇼 하면서 이제 온몸 비틀기 하면은 이길만하고 그게 아니면은 좀 빡세고 2승으로 시작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고 이거 바드가 따닥 제대로 걸면 이거 이게 뭔가요? 근데 깹스니? 근데 그래도 다 잡은 거야. 아 근데 브라움이야 브라움 존나 센데? 에브라 존나 센데? 아니 일단 엘크! 엘크! 지투도 욕심 나죠 좀 더?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손해를 봤네? 개손했네? 수비 된 느낌은 있는데 네. 결국 아니 애쉬가 죽어서 개손해는 아닌가? 이거 좀 봐야겠다. 탑텔 나르도 탑텔 찍을 건데 나 이거는 딱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르가 괜찮다 그러면 오케이야. G2 입장에서는 나르가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 나르가 곡소리 내면은 손해로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상황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뭔가 싸먹히면서 난리 날 수도 있었는데 되게 침착하게 싸웠죠? 이게 따닥각을 예, 바드가 보나 했는데 이게 딱 풀로 잘 피해가지고 확실하게 잡으려고 바드가 큐스킬을 신중하게 쓰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피해버리면서 BLG가 파이팅이 좀 오랜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브라운 믿고 같이 막 따박따박 때리니까 엄청 센 모습이 나왔고 역시 초반에 그 브라운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플레이하는 게 결국 이쪽을 방어하기 위해 왜냐면 테리 빠져서 여기 지켜야 본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레드를 들고 있는 자르반이라서 네 매섭긴 한데 근데 벌써 와 저 전면 와 안 죽긴 해도 이게 피가 많이 빠졌고 위에 뛰어주면 위에 뛰어주면 신청을 줍니다. 바드가 빨리 달려듭니다. 싸먹을 수만 있으면 파이팅이 된다면요. 아 근데 레드가 개빡기라는데 비비를 안 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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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래요. 카피한. 오. 레넥톤이 좀 매서운데 그래도 레넥이 매섭긴 한데. 레넥도 근데 풀 쓰긴 했는데 이제. 정말 싸움이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은데. 네, 입에서 나는 효과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 집 타이밍을 딱 잘 잡아줬고 비에즈도 시인이 와 있죠. 쪽 다이브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강제 다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레이드 위기. 점프. 아. 그냥 이걸 말하는 거야.
나르가 괜찮다고 하면 이게 이득인데 나르가 텔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르가 텔이 있으면은 그냥 집테 찍었을 것 같거든. 근데 나르가 안 괜찮다 그러면은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쉬운 거지. 결과적으로 떴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아 그러네요. 미키엑스가 뒤로 돌아오네요. 여기 또 엘크 쪽 엘크 쪽으로 왔는데 되게 죽을 만한데? 너도 덤벼 어? 아 야 이거를 와 이거 진짜 개오반 와 와 이거 못 잡았으면 진짜 아 사방에서 서로가 예측 다시 보시죠. 여기서 진짜 어지럽긴 했거든요. 예. 레드가 초기화가 여기 안 돼서 야이크랑 나를 개 때렸어요. 야이크 한 대. 자신감은 자르만이 있었지만 비비 한 대. 비비 두 대. 또 밀어냈는데 아 이게 또 레드를 먹으면서 피가 차가지고 네. 여기서 평타를 두 대를 더 버텨요. 여기서 아 여기서 잡긴 잡았는데 그 미키엑스가 여기서 간 봤어야 됐는데 간을 못 봐가지고 물리적으로 커피 한잔 할래요 했는데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스킬 데미지 세네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여기는 확정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나르가 결국 못 버텼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넥토는 스턴 맞기보다도 기창을 한번 피해보려고 뒤쪽으로 해봤던 건데 그게 안 된 거고 여기는? 이게 진짜 절대로 못 잡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뚫고 다니니까 그리고 전멸들이 아직도 다시 이거를 둘이 크로스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카이사 풀도 안 나가는 거였는데 저거 브라움이 W 썼으면 소자 터지면서 막 와 쉣 후반 밸류는 G2가 한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마오카이 아지를 그러니까 일단 개사기긴 개사기여가지고 미키엑스도 같이 네. 근데 카이사도 붙이고 있으니까 피하고 뒤에 마우카 야이크 뭐예요? 있어요. 야이크. 그리고 나르가 분노 관리가 돼 있거든요. 분노 관리 된 나른데? 진짜? 어, 이거는 진짜 대단하죠. 전력 내가 나르가 메간데? 잘 밀었다. 그다음에 근데 전력 아, 근데 나무가 오랩이야. 나무가 오랩이야. 와, 잼드레드. 우와! 나무가 오랩이야. 9분 반인데 와 이게 마오카이가 6렙이었으면 진짜 아예 달랐을 텐데 어쨌든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나무가 아마 저거 먹었으면 6렙 찍었을 건데 5렙이라 나무가 심지어 600스마라 자르바는 900스마인데 남은 600스마라서 너무 치명적이고 이 상황이 그쵸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나마 한번 잘 밀었을 때 큐스마는 폴라 그랬는데 900스마죠 자르바는 900스마였어요 과감하게 파고 드니까 진영이 깨져버리면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챔프들이 진짜 궁이 있고 그 차이들이 궁을 먹은 상황에서 BLC도 바드랑 브라움이랑 같이 돌아다니면 좀 으아! 캡스님! 와 이건 저렇게 나빠지거든요. 캡버지 빠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밸류 유통기한? 얼마나 어? 돼? 이건 뭐야? 돈으로 사면 되거든요? 이건 또 뭐야? 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뭔데? 아, 질러 들어왔고요? 캡스님 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우카이도 괜히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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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는 이렇게 막 전열대가 피해냈고요! 에이크! 피도 마세요! 이거 블레이드가 갑니다! 타이거 브로큰 블레이드라는 여기서 블레이드! 제거합니다! 에이크! 결국에 지금 탑에 힘이 아니 이게 브라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 보다 브로큰 블레이드가 비닐 만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브라움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지.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간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에이크 쪽 깨 파서 그럼 못 맞췄는데. 그래도 멈춰라. 자기가 본이 멈추면서 한참 맞습니다. 한참 와! 우와! 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여기는 오! 긴급 탈출? 여기도 어떻게 살았어? 아! 잘해봤다! 크아!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계속 따박따박 비에지가 이득 보거든요. 그냥 비에지 아지를 자 다시 보죠 바텀 비비 입장에서도 분노 관리 돼 있고 혼잔지 이게 브라운만 없었으면은 그냥 개이득이긴 한데 그리고 이게 스킬을 먼저 스턴을 넣었어야 했는데 반대로 써버리면서 역습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봤죠 젠드랜드 이용해가지고 Q 맞췄으면 더 안전하게 잡았을 건데 Q를 못 맞춰서 바텀 병원의 센스가 보였죠 단지 키를 바드가 뭐 의도치 않아도 좀 많이 먹고 있긴 해서 그러니까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거의 죽었고요. 아 여기서 캡스가 서명한다고 했는데. 했지만 나르가 아웃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탑이 그래도 뭐 잘만 풀 뺀 거니까. 야 이거는 뭐 전력까지 풀면서. 와 빠드공으로 얼리면 되죠?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게 막아두면서 상대방을 옥죄이고 있고. 빠드공? 이거 싸우는 빠드니?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얼려놓고. 근데 아, 밀어버려요. 오! 젠드랜드 크랙! 오! 온다. 어? 어디까지?
날개쪽 이득 보는 거 어디까지? 가운데가 명치가 뚫리는데요 이게? 그냥 계속 가나요? 아니 명치 어? 뚫려요! PLG 그냥 뚫어버립니다! 이... 드래곤 쪽으로 일단 피가 좀 찍혀있는 상황이고요. 나르는 아, 그런 거 몰라. 나는 파밍 할 거야. 웅 비비는 그런 거 몰라. 진짜 농담 아니고 G2가 10분만 버티면 할만해. 10분 동안 골드차가 6천까지는 괜찮아. 6천? 7천? 한 13, 그러니까 한마디로 30분이 됐는데 골드차가 한 7천 정도 난다. 그럼 할만은 해. 이렇게 또 안됩니다. 안돼요 드리블이. 그리고 레넥톤은 자꾸 어디만 본대 쪽에 근처에 있는 게 느껴지고 하니까 잘만 풀빠졌어요? 레넥톤이 그냥 미드 거쳐가지고 뒤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타이밍 없어서. 그리고 이게 항상 라인을 쭉 밀어놓고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름 반대편에서 나르가 좀 밀어도 그게 막 비비는 그런 거 몰라. 연결이 안 돼요. 나는 사이드 있다면. 밀 거야. 그래서 지금 한타는 너무 확률이 낮다. 네. 줄만도 해. 줄만도 하긴 해 사실. 네. 뭐 근데 다른 뭐 타워를 가져가든 뭐 카정을 하든 트랩 뽑든 뭐 하나라도 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은 진짜 아닌데. 멈춰 풀려요 결국. 그냥 나오는 그만. 잼드랜드. 잼드랜드. 어? 이걸 땡겼어요? 어? 캡스님. 아 다 죽겠는데? 일단 G2 진영을 잡아야 돼요 지금. 진영을. 빈이 옵니다. 빈이. 상대가 또 밀고 다 죽겠는데? 진영을 잡아야 돼요. 다 죽겠는데? 관문 열어줘 잼드랜드! 이럴 거면 용싸움을 한번 봐보던가 아니면 버릴 거면 깔끔하게 버리든가 아니면 상대 용 치는 거 같으면 다섯 명이 미드를 가가지고 미드에서 한번 봐보던가. 오 타이밍이? 와, 와 타이밍이 개날카롭긴 했는데. 이러면서 PLG가 바론도 먹습니다. 자 레드불 바론 파워플레이는 PLG가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니 지금 마우카이 집인데 나는 바텀 쪽에 있고 니 뭐하냐고. 애매했어요. 네. 게다가 바드에 따닥이 한 명한테 맞으면 스턴이 아니니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도전이 열려버리고 결국 여기서는 왜 안 무빙하냐고 그냥 빼야지. 야이크님 BS는 그냥 막 쫓아오면서 때리는데 또 한 번 네. 걸리면 슬로우 걸리면 도망가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죠. 앞문을 열어주지만 마우카이한테 닿지 못했죠. 이고 이쪽은 비비가 없는 느낌이라서 막 4대 6 하는 느낌이거든요. 오리아나 공. 무너진 거 오리아나 공. 공 계속 봐야 돼요. 공 다시 붙이면 되라고는 하지만. 아, 그리고 나가 이번에 들어왔고 이번에 못 붙이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더 갑니다. 피해지가. 아니 그리고 대치 상황에서도 애쉬가 저렇게 한 발씩 뿌려대는 게 오리아나랑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거리를 좁히는 게 지트가 매우 어려운데요. 비둘기 아, 빠집니다. 아, 이거 뭐 얻을 거면 다 얻었네요, 피해지.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이번에 빠르면 그냥 꽂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가리에? 우리 머리에 꽂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날 때? 본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우리 대가리에 꽂자. 지금 둘 붙었다. 우리 공 바디야. 바디야 쟤네 둘이 딱 붙어 있어. 너 지금 아니면 공 못 써. 쟤네가 기회 주잖아. G2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보내면 Let's go G2! 어때요? 캐스! Let's go G2! 바드야! 아 우리한테 쏘지! 그래도 지금이니? Let's go! 아아 Let's go G2! Let's go Berlin! G2가 여기서 꼬름을 꼬르면서 결국은 LEC의 마지막 희망 오늘로써 아, 그래도 BLG였나요? 결국 마지막 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결국은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Let's go 아, 에어포트 GG 부산으로 갑니다. 아 유럽 광탈. 이거는 진짜 팀 플레이. 올해는 NA 맞습니다. 부등호 이유네요. 내년은 오늘까지 LEC가 4부 리그입니다. LCS가 3부 리그, LEC가 4부 리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근데 이게 또 너가 올 스테이지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 오퍼 플레이오브 시리즈는 아, 빈 인정 또 인정. 잘했다 오늘. 네. 아니, 이거 잭스가 자, 조추첨 들어가자. 네, 오늘은요. 현장에 추첨은 심판이 아닌 깜짝 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설마 손흥민 대진 추첨인 만큼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설마 뉴진스? 과연 누굴지? 설마 신두영? 젠장 봐버리고 말았어. 또 신두영이야. 네,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치고. 아, 뒷모습이 조건이 씨. 베릴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베릴 선수가 나타난 걸까요? 네, 2020-2022 월즈의 챔피언이자 우승 드라마의 주역 DRX의 서포터 롤도사 베릴 조건이 아니, 선수입니다. 근데 음악이 그런데요, 롤도사가 지금 들어오셨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 더 넣어보다. 지금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지만 아닌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한데요. 이 허전함을 채워주실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손 나와주세요. 신의 손? 아 뭔데? 아 이걸 진짜 하네. 와 다시 갓에게 갓을 들고 갓즈를 들으면서 갓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 갓이 갓을 쓰고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이제야 뭔가 안정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 역시 롤도사답게 갓을 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진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베릴 선수 어떤 결과 만들고 싶으신가요? 확실히 작년에도 8강 때 되게 재밌는 경기가 몇몇 경기 있었잖아요. 사실 8강 때도 이렇게 재밌는 경기 많이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뽑히면 또 어떨까 그렇게. 내전만 피해줘. 알겠습니다. 베릴 선수 팀 추첨을 시작해 주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3승 0패에는 두 팀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먼저 나올 팀은 누가 될지 첫 번째 복주머니를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3승 0패 팀이니까. 네, 첫 번째 나온 팀은 젠지. LCK의 젠지입니다. 네, 젠지가 첫 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3승 0패 팀 대진을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뭐 징동이고. 아마도 어떤 팀이 나올지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집중 안 하시고 네, 계신 분들 있으면 또 막 그런다. 게이밍입니다. 와, 젠지랑 징동이랑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젠지와 징동 두 팀의 위치가 정해졌고요. 아닙니다. 삼성 영패 팀끼리. 저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팀들은 누가 될지. 네, 먼저 그러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맞붙게 될 팀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젠지와의 경기를 펼치게 될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설마. 아 BLG 네, LPL의 BLG입니다. MSI 리매치. 우리도 이겼으니까 너네도 이길 거야 젠지. 우리도 T1도 BLG 꺾었으니까 젠지도 꺾고. 자 과연 어떤 팀이 등장할지 저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징동과 맞붙을 두 번째 팀은 우와 네 이렇게 해서 8강에서 누가 될지 가장 먼저 성사됐습니다. 와 이번 라운드 진짜 레전드. 와 아니 KT랑 KT 팬들 진짜 젠지와 BLG 징동 게이밍과 KT 롤스터의 경기가 성사됐습니다. 아니 KT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오빠를 얼마 쌓은 거야? 저희는 이제 네 팀이 아니 너무 고난의 행군이잖아. 다시 한번 보자. 네 이렇게 해서 남은 네 팀 중에 두 개 정말 강팀들만 남긴 했는데 베릴 선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NRG랑 아까 이제 남은 팀이 어디 과연 NRG입니다. 국미랑 네? 또 NRG와 네? 맞붙을 팀은 아 웨이브 게이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NRG와 LG 저게 저 입에 네, 마지막 매체에서 첫 번째로 아 저게 저희네. 네 LNG입니다. LPL의 LNG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LCK의 T1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승하려면 다 이 꺾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오. 젠지 T1 네, 결승 가면 되지. 젠지 T1 결승 가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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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